자, 여러분 명심하세요. 송금은 꼭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노드표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뭐 부동산 사기는 워낙 다양해서 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가장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.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. 사실 예전과 달라서 요즘엔 드라마가 막 임팩트 있고 막 그런 것보다는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나름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웃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슬기로운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이번에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시즌2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. 뭐 그 멤버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뭐 굉장히 고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도 볼 수가 있었고 굉장히 따뜻한 가족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부동산 사기 사건이 한번 나와요. 의사로 일하는 정문성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. 나름 거기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로 나오지만 물론 뭐 허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공부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던 그런 친구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. 그래서 왜 전세 사기를 당했지? 물론 내용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서 유추만 해보는 겁니다. 아마도 그거 같아요. 이제 이 친구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임대인은 월세 계약이라고 인지를 하고 부동산의 말만 듣고 월세 계약을 한 거죠. 부동산과 그 정문성의 역할한 그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는 전세 계약서를 따로 쓴 거고요. 실무에서는 임대인분이 외국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좀 멀리 계셔서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임대인 당사자가 직접 나와 마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더욱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물론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한두 곳도 없죠. 순진한 사람 한번 속이는데 정말 뭐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. 자, 임대인, 꼭 그 해당 계약 당사자인 사람한테 돈을 입금하시는 겁니다.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부동산에서 그 사기치는 부동산, 뭐 부동산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. 그 사기꾼이 분명히 감언이설로 여러 가지 그 임차인을 속였을 거예요. 아, 내가 대신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전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입금을 하면 내가 그 임대인한테 대신 송금을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뭐 순진한 임차인은 속을 수밖에 없죠. 예, 더군다나 뭐 미국에 거주한다든지 외국에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사실 이럴 때 통화라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은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충분히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. 그 임대인한테 직접 보내는 겁니다. 자, 노 대표가 임대인이라면 노 대표 이름이 찍혀있는 통장 사본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. 아마 그랬다면 그 정문성이라는 배우는 거기서 전세 사기를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.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에이, 누가 저렇게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. 우리가 뭐 맨날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얘기 나오니까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지금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제 아는 동생, 제 지인도 최근에도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점점 사기꾼들이 고수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. 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, 사실은. 하지만 이 부동산 사기를 예방을 하려면은 해당 임대인에게 꼭 또는 임차인에게 돈은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. 일단 돈만 제대로 보냈다고 하면은 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죠. 하지만 돈을 잘못 보내서 이렇게 사기꾼이 돈을 가지고 먹튀를 해버리면 정말 이건 뭐 찾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런 거는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노 대표가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. 이거 보시면서도 아예 저렇게 누가 당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하는 분 꼭 계시더라고요.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돈은 꼭 해당 관련자, 임대인, 임차인에게 돈을 입금하는 겁니다. 이것만 아셔도 분명히 부동산 사기는 최대한 많이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노 대표 TV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그 부동산 사기,
자,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.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. 실제로는 뭐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돈을 제3자에게, 제3금융기관에 입금을 시켜서 돌려서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제도가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진 않더라고요.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노대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.